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정말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우리 스팸의 절대 모델, 우리 스팸의 얼굴, 우리 유현석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네. 지금 난리 났네요. 지금 좀 전까지 우울하다가 지금 네, 화사해졌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팸 모델 유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인사드리니까 또 새롭기도 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또 쌀쌀해지면서 네네. 완전 그냥 가을이 되어서 그냥 네. 막 단풍도 너무 이쁘게 물들고 있고 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또 캠핑 가기 참 그쵸, 캠핑 가기 딱 좋은 맞아요, 날씨잖아요. 맞아요. 네. 캠핑 가서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맛있는 요리를 저랑 같이 오늘 배워가면서 네네.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유현석 씨가 정말로 아주 어마어마한 레시피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캠핑을 좀 더 낭만을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네네. 그런 요리들로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제 스팸을 꽉 채운 통 오징어 구이와 그리고 하나는 이제 거꾸로 스팸 무스비입니다. 자, 요리 시작 전에 우리 참가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유현석 씨께서 오늘 어떻게 따라하면 좋다면 편하게 한번 한 말씀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캠핑장에서 네네. 뭐 맨날 이제 삼겹살이나 바베큐만 많이 해 드시는데 네네. 여러분들 진정한 프로 캠핑러가 되시려면 또 네. 다른 이색적인 메뉴들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스팸 25% 라이트를 활용한 캠핑 요리와 함께 여러분들 프로 캠핑러가 꼭 되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스팸 또 CF에서 그 의사 생활에서는 환자의 목숨을 살리시고 맞아, 맞아. 이번에는 스팸이 살렸다고 네. 또. 그건 스팸이 다 살린 거예요. 그냥 진짜 웬만한 요리에 스팸이랑 같이 넣어서 먹으면 요리가 확 살아나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요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리 스팸으로 꽉 채운. 자, 통오징어 구이 재료 면적 빨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네. 요새 또 이제 제철 맞아서 굉장히 맛있죠. 오징어. 네. 그다음에는 오징어 안에 들어가는 저희 주인공이죠. 네. 25% 라이트 스팸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청홍 피망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치즈와 빵가루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팸도 약간 짜다라는 약간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젠 오징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다 생물이니까 약간 짠 음식. 그러니까 짠 거와 짠 거의 만남이라 혹시 좀 많이 짜지 않을까라는 약간 우려도 되긴 되거든요. 스팸 25% 라이트는 짜지 않습니다. 아, 큰일 났네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가능한 요리. 맞아요. 그래서 가능한 요리. 바로 이제 만들어 볼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오징어를 손질을 할 거예요. 네네. 오징어는 이제 몸통이랑 다리를 분리를 하고 속의 내장을 제거하고 몸통을 살려 놓을 건데 네. 제가 손질을 하는 동안 우리 유현석님은 네. 스팸을 딱 여기 지퍼팩에 딱 넣고 손으로 으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아 그렇죠. 이거를 잘 네. 빼야 돼요. 이게 이제 스팸을 정말로 고수들은 딱 한 번에 나옵니다. 네. 아 지금 잘 나와. 네. 역시 제가 스팸을 많이 드시네요. 아 네. 자주 먹죠. 으깰 때는 이제 또 박력 있게. 아, 또 약간 이거 이번에는 의사 생활처럼 약간 심폐소생술하는 것처럼. 약간 아, 그럼 CPR처럼 이렇게. 이렇게. 네. 지금 열심히. 네. 됐어요. 네, 이 정도면은 완전히 으깨진 것 같아요. 네, 캠핑장에 갔을 때 네네. 이런 그릇들이랑 사용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나 맞아요, 준비하기 맞아요. 귀찮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냥 이 지퍼백 그대로 네네네. 넣어놓으시고 나머지 재료도 여기 안에 넣고 그냥 여기다 넣고 네, 믹스를 해주셔도 되세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네. 홍피망, 청피망을 같이 넣어줄게요. 해서 이 사이즈는 사방 뭐 0.2mm, 3mm 정도로 네네네. 또 칼질을 워낙 잘하신다고 네. 유현석 씨께서 직접 칼질하는 거를 네. 여러분들 네. 네. 아주 클로즈업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너무 큰가요? 조금만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줄여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생방에 하니까 이게 되게 긴장되네. 근데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네. 진짜? 저는 네. 이제 오징어를 살짝 데쳐줄게요. 네. 끓는 물에 네. 자, 손질한 오징어를 수축이 끝날 때까지 한 10에서 20초, 15초 정도 데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댓글을 달고 계시잖아요. 지금 뭐 우리 유현석 씨하고 우리 배 셰프님이 지금 일일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도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댓글을 달신 분께 우리 유현석 씨의 우리 친필 사인이 담긴 요 앞치마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인 이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징어를 살짝 데쳐줬습니다. 네. 이따가 요거를 같이 유현석 님이랑 저랑 한 마리씩 속을 꽉꽉 한번
채워볼게요. 희망을 이렇게 초록파랑 같이 넣어서 색감도 좀 살려주고 여기다가 좀 씹는 맛이랑 이런 향도 좀 더 이렇게 좀 느낌이 있게 이제 피망 두 가지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풍미를 높여줄 치즈. 이렇게 치즈 싹. 이거 무슨 치즈예요? 이건 이제 눈꽃 치즈라고 해서 모짜렐라랑 체다를 얇게 썬 거 이렇게 좀 비율로 섞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수분을 땡겨주고 좀 더 이렇게 밀집을 잘해줄 수 있게 빵가루 첨가하겠습니다. 어 이거 마지막에 넣은 거는 뭐였죠? 이거는 이제 파슬리. 파슬리. 아~ 네.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네네. 네. 아니 근데 이게 파슬리 말고 캠핑 갔을 때 그냥 좀 남았던 깻잎 좀 썰어서 그렇게 넣어도 괜찮아요? 깻잎 향이 여기에 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다음은 또 어떻게? 다음은 이제 이 스팸 소를 오징어에 한 마리씩 같이 채워보도록 할게요. 야, 약간 소꿉놀이하는 것 같네요. 애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애들 이게 약간 재밌어. 자녀분들이랑 함께 만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렇게 쪼물쪼물하면서 너무 재밌네요. 이게 꽉꽉 채워도 되는 거죠? 너무 많이 채우면 스팸 소도 그렇고 그래서 한 이 요 정도 남겨주세요. 아, 끝에를 한번 살짝. 보시면 좀 끝에 한 1.5cm에서 2cm 정도 여유가 있게 닫을 수 있게 이렇게 네. 오징어를 저희가 살짝 한번 만져줄게요. 네, 만져줘요. 이렇게 놓고 도마에 놓고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스팸 소가 좀 균등하게 마사지를 그렇죠. 약간 오늘 고생 많이 했고 고생했다 너도. 네. 아, 그게 끝이 아닌가요? 네, 이제 끝을 봉해줄 거예요. 네. 굽는 과정에서 암토아엔에게 끝을 딱 봉해주도록 할게요. 수철을 또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입막음을 한다고 하죠. 됐다. 끝으로 오케이. 됐습니다. 참 보이시죠? 야. 좋아, 됐다. 이렇게 오징어 이렇게. 속을 든든하게 채워줬습니다. 채웠어요. 네. 그리고 오징어 한번 하나 할 게 더 남았어요. 이 오징어를 터프하게 칼집을 좀 넣어줄게요. 네. 칼집을 넣는 이유가 뭐죠? 이거는 그냥 이제 약간 좀 터프해 보이고 이렇게 모양 버터도 좀 잘 들어가고. 이게 또 칼집을 넣을 때 너무 깊게 넣고 칼이 너무 잘 드니까 그러면 속까지 쫙 이렇게 터져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저기다 버터를 싹 바르면 거기 스며들어서 버터 오징어처럼 끝에는 됐고, 그런 맛이 나겠네요. 은은한 불에 약하게 타지 않도록 뒤집어주면서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버터도 왠지 스윗할 것 같아요. 그냥 오늘 하루만큼 오징어가 되고 싶다고 우리 장애들님이 진짜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바로바로 이렇게 리액션이 많이 올라오고 바로바로 오는 거예요. 우와. 아니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만 봐도 맛있겠다고 다 그냥 칭찬 일색입니다. 우와. 그냥 자, 첫 번째 오징어는 우리 셰프님이 쓰셨으면 자, 두 번째 오징어는 우리 유현석 씨께서 한번 0.7cm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1cm가 되지 않게 저는 0.85 정도로 써요. 약간 더 두껍게 좋습니다. 조금 더 약간 두껍게. 좀 두껍게 쏟아낼 수도 있으니까 처음 거는 조금 크게 썰고 속을 아까 채우셨던 스팸이거든요. 아니 오징어거든요. 잘 익었나요? 잘 들어가 있습니다. 0.85가 아니 정도 되고 0.85 오징어 약간 그러면은 진짜 딱 시그니처 메뉴 같은 그런 느낌. 다 됐어요. 다 됐습니다. 야, 스팸 0.85 오징어 판매해달라고 지금 지금 개발자님이 지금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야, 진짜. 와, 눈이 왔다. 아, 진짜 눈이 오네요, 진짜. 진짜 예쁘네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 진짜 꼭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도 진짜 좋아할 것 같고 아까 만드는 과정도 저도 해보니까 이렇게 쪼물쪼물쪼물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와. 와, 엄청 맛있어. 와,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스팸 맛은 지금 못 느꼈어요. 하나도 안 짜서. 이게 이거는 왜다? 거짓말이 아니라. 25% 라이트닝. 자, 두 번째 메뉴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거꾸로 스팸 무스비입니다. 자, 이름이 조금 다르죠. 저희가 먹는 무스비면 그냥 스팸 무스비인데 거꾸로 스팸 무스비는 저렇게 밥 자리에 스팸이 들어가고 기존의 스팸의 자리에 이제 밥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좀 주객전도의 컨셉으로 보시면 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g짜리 그대로 캔을 제거한 후에 세로로 2등분만 그리고 좀 두껍다 보니까 너무 센 불로 하고 빨리 굽기보다는 천천히 기름도 약간 둘러서 올리브유 드릴게요. 약간 둘러서 은은하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5% 최고다라고 지금. 전자레인지에 데운 밥 있죠. 밥을 어차피 저희가 두 개만 할 거니까 요정만 넣어주시고 그래서 밥에도 약간 조미가 될 수 있게 저희 제품인 백설 밥이랑 야채 맛. 백설 밥이랑 야채 밥이랑 맛을. 밥이랑 그렇죠. 이게 후레이크죠. 밥 후레이크. 그냥 이렇게만 딱 캠핑장에 들고 가시면 딱 간도 딱 맞춰주고 그리고 참기름.
약간 넣어주시고 혹시 스팸 우리 메인 모델답게 스팸도 몇 번 이상 뒤집 혹시 공식 같은 거 있나요? 여러 번 뒤집어도 됩니다. 뭐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우셔도 되는데 네. 잘 확인을 해가지고 네. 너무 타지 않게 한 이 정도 이런 노릇노릇하게 됐을 때 뒤집어 주시면 좋습니다. 무수비 만드는 팁 하나 드릴게요. 네. 자 저희 캔 스팸 캔입니다. 200g짜리 오늘 사용한 캔이고요. 스팸을 꺼내서 버리지 마시고 깨끗하게 세척해 주신 다음에 랩을 잘 빠져나올 수 있게 그렇죠. 여기다 넣을까요? 네. 이거 여기다가 바로 스팸을 먼저 넣고 네. 아 이게 스팸, 스팸 통이다 보니까 쏙 들어가네요. 바로 굳이 그냥 안 잡아도 네. 바로 맞춰져 있죠. 이미 네. 완전히 딱 맞네요. 네. 아 계란은 계란을. 제가 시간 관계상 미리 해왔어요. 네. 프라이팬에 그냥 요 정도 두께로 쫙 넓게 전부 치듯이 네네네네. 딱 해주시고 모양 맞게 재단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치처럼 잡아주세요. 잡아주신 다음에 백? 스팸백. 스팸백. 아 저거 사야겠다. 스팸백. 이렇게 귀엽네요. 꺼내면 바로 이렇게 스팸이 딱 쉽게 나옵니다. 그냥 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또 캠핑 갈 땐 그대로 이렇게 캔에 담아서 뚜껑 덮고 베이크. 귀엽다. 그러면 그냥 저희 도시락 같네요. 그렇죠. 도시락처럼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아 뚜껑도 있으니까. 네, 뚜껑도 있으니까요. 한 바퀴 땡굴. 좀 많이 추우면 한 두 장 정도 입혀도 되나요? 그렇죠. 이게 또 개인 스타일이 있어서. 아. 그리고 지금 바로 깁을 만 상태면 김이 좀 빳빳하잖아요. 네. 그래서 랩을 한 번 더 싸서 김이 네. 약간 좀 눅눅해질 수 있게. 아. 여기다가 깨를 조금만 뿌릴까요? 깨 너무 좋습니다. 제가 빼먹어트린 걸 바로 네.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네 집에 간단한... 있는 스팸으로 이렇게 멋진 요리를 해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저... 밥도 있고 계란도 있고 하니까 안 짜네요. 왜 이렇게 촉촉해요 근데? 응 잘 구워서. 아 그래요? 네. 우와 뭐 짠 거는 뭐 유행식에서 아까 말씀해 육즙을 제가 잡아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거꾸로 스팸 시리즈가 이제 스팸 공식 SNS 인스타그램에도 이제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그럴 때 또 시청자분들도 SNS에서 많이 소통하시고 구경하시고 저희 네. SNS인 마띠 인스타그램도 네. 많이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예슬님이 네. 슬기로운 스팸 생활이라고 보내주셨고 또 앤디님께서 네. 귀한 금징어와 스팸의 금, 환상 조합. 금징어. 아, 네. 금징어 아까 요즘 금징어입니다. 이거죠, 요 녀석이죠. 네, 맞아요. 네. 리리맘 연서님께서 네. 스팸 절대 모델 유연석입니다당 하트 장기 계약 고고고 이분 뭐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랜선 쿡방 이거 프로그램 한번 진행해봤는데 혹시 소감이 어떠셨나요 오늘? 네. 여러분들 진짜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네. 감사드리고 스팸 요리 뭐 캠핑뿐만 아니라 네. 뭐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그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즐기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그 스팸 25% 라이트 제품과 함께 담백하게 여러 가지 요리들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팸의 절대 모델 우리 유현성님 그다음 우리 배 셰프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